저희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댓글로 영화 상품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님,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미군님, 죄송할 걸 알면서 밀어붙이고 반복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님, 내부 총질 문자 주고받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고 성상납건도 철저하게 수사합시다. 라는 의견 줬고요. 예, 그다음에 한줄평님, 국민의힘이 비상선언한 기념으로 저도 비상선언 보게 영화표 주세요. 예, 일단 빵 터졌어요. 빵 터지면 나갑니다. 지금 비상인 비상인 강동갑 파평윤님께서 빵 터지셔서 한줄평님 영화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미 아빠님. 수차례 영화표에 도전했지만 안타깝게 성공하지 못했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봅니다. 만약 오늘도 실패한다면 그냥 제 돈으로 보겠습니다.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거꾸로 갑니다. 네. 뭐 우리 소미 아빠님 돈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영화표 두 장 보내드립니다.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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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장성철과 윤희성님 누가 형이에요? 톰과 제리 같아요. 아웅다웅 저런 모습으로 토론하면 좋겠어요. 장성철님이 형입니다. 맞죠? 네. 한 살 많으신가요? 네. 예, 한 살 형입니다. 예. 윤희성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제 돈으로 영화표 사서 들고 싶습니다. 연락처는 010 예, 강동갑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멋집니다. 그럼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일단 아닌 건 아니죠. 지금 뭐 예. 그분 영어표 드리세요. 없어요 이제 다 없어요. 예.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김성애 장설천 소장님 두 미소가 미워할 수 없는 살인 미소입니다라고 주셨고요. 박원석 의원님은 늘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와요. 정말 객관적인 진단과 해석을 잘합니다. 속한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게 너무 좋다. SETT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제 출연료로 그분께 영화표를 좀 드려주십시오. 네. 안 돼요. 저희 제작진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예.